안녕하세요, 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초등 필수 영어 단어 800개거든요. 800개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112개의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거나 혹은 같이 보면서 읽도록, 여러분들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즐겁게 함께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너는 너를 이라는 뜻. You. 너는 너를 you. 너는 너를 you.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너는 똑똑하다. 자, you. 그죠? 너 나왔죠? are이다. smart. 똑똑한. 그래서 너는 똑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하다.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하다. You are smart.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갈게요. 나는. 자, 너가 나왔으니까 내가 나와야겠죠? 네, 맞아요. 자, 나는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장모음으로 읽을게요. I. 나는 I. 나는 I. 좋습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그죠? 누구를? You. 방금 했잖아요. 너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I like you. 같이 읽어볼게요.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그렇죠. 무슨 주문 같죠? 제가 여러분들, I like you. 좋아합니다. 아, you는요. 너희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뭐뭐에게라는 건데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To. 다시 한번, 뭐뭐에게, to. 좋아요. 이거 그냥 to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to 이렇게.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줘. 그것이 뭘까요? 일까요? 자, 농담이에요. 자, to me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뭐뭐에게 그죠? 나에게 그죠? 나에게 그것을 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Give it to me. 한번 더. Give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줘. Give it to me. 그렇죠.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에 되겠습니다. 뭐뭐에게. 자, 다음 단어 볼게요. The. 다시 한번. The. 그죠? 이렇게 혀를 이렇게 이 사이에, 그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the. Th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하면요. 딱 여기서 그는요, 남자가 아니라 그것. 이렇게 정해진 것.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우리 방금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I like the cat. I like the cat. 하면요. 나는 그 고양이가 좋아. 근데 아무 고양이 그냥 a cat. 아무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본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고양이,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문장 읽을게요. I like the cat. 나는 그 고양이가 좋아. I like the cat.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서는요, 그것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It. 그것은 it. 그것을 it. 똑같죠?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것은 뭐다? 펜이다. It is a pen. It is a pen. 그것은 펜입니다. It is a pen. 그것은 펜입니다. It is a pen. 좋습니다. 아무 펜 하나나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말하냐. 같이 한번 읽을게요. Not. 다시 한번 뭐뭐 않는다. Not. 부정의 not.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왜
슬프지만 가끔 행복하지 않을 때 있을 수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not happy. 한번 더. I'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그렇죠? 제가 예문을 위해서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7번 가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나타낼 때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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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짧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우리 아까 했던 건데요. 비슷해요. 자, 그것은 숟가락입니다. It is a spoon. It is a spoon 하면 숟가락 하나를 나타내는 거겠죠.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더 읽어보고 갈게요. It is a spoo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어. 자, 저거. 적어주세요. 자, 우리 쇼핑할 때 적어주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적어. 조금 멀리 있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읽습니다. That. 저것. That. 저것. That.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저것을 사랑해요. 저것이 좋아요. 라는 거겠죠? 자, I love that. 다시 한번. I love that. 나는 저것을 사랑해요. I love that. 좋습니다. I love that. 저거 사주세요.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요거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A, 그리고, B,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주로. 자, 먼저 읽어볼게요. And, 그리고, and. 잘하셨어요. 자, 우리 예문 속에서 한번 볼게요. 커피와 차. 커피도 마시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이런 겁니다. 욕심쟁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offee and tea. 다시 한번. Coffee and tea. 다시 한번. 커피와 차. Coffee and tea. 좋습니다. 둘다 마시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입니다. 나는 숙제를 한다. 라는 건데요. 뭐뭐 한다. 보시면 뭐뭐 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do 다시 한번 do 다시 한번 do 좋습니다. 나는 숙제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do homework. 나는 숙제를 한다. I do homework. 자, 우리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가지다. 여러분들 가지다 많이 갖고 계시죠? 자, 친구도 갖고 있고 우리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지다라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Have 다시 한번 have 다시 한번 여기 V니까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have 그렇죠. 가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가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You 너는 우리 아까 했어요. Have 가지다 무엇을? Money. 우리 돈을 가지다.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꼭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money. 다시 한번. You have money. 다시 한번. You have money. 좋습니다. 너는 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무엇. 우리 무엇. 무엇이라는 건데요. 같이 읽을게요. What. 다시 한번. What. 다시 한번. What, 그죠? 무엇. 자, 근데 이게 뭐라고? 할 때, what! 이러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What! 이렇게, 잘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뭐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쓰는지 볼게요. 이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What is this? 다시 한번, What is this? What is this?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째 단어. 뭐뭐의 라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of. 다시 한번. of. 여기요. f가 있다고 of 이렇게 읽는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발음은요.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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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도대체 뭐뭐 의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이건 좀 독특하게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Love
of my life. 자, 내 삶의 사랑.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해석이 된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사랑. 이렇게 뭐뭐의라는 거를 뒤에서부터 해석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Love of my life. 다시 한번. Love of my life. 좋습니다. 자, 내 삶의 사랑. 여러분들 삶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안다. 여러분들, 나 알아.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알다라는 단어. 자,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요거 크는 무음이다. 다시 말해서 발음을 한다,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No. 다시 한번. No. I know 하면 나는 안다라는 게 되겠죠. 알아라는 거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문 읽을게요. I know it.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안다. I know it. 그렇죠.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5번 보겠습니다. 뭐뭐 안에란 지금요.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있다 할 때. 자, 같이 읽을게요. In. 다시 한번. In. 다시 한번. In. 그죠? 제가 이렇게 안에 넣었습니다. In. 좋아요. 자, 조금 안이라는 게 이게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좀 다양해요. 사실 좀 복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I live, 살아요. 어디에? In Korea 하면 한국에 산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국 안에 살아 이렇게까지 말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조금 더 방향성, 조금 더 공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살고 있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I live in Korea. 한번 더. I live in Korea. 그렇죠. 한국에 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In. 자, 그 다음에 16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가다라는 겁니다. 가다. 갑니다. 자, 갈게요. Go. 다시 한번. Go. 다시 한번. Go. 좋습니다. 약간 g에서 o가 합쳐지니까 go. 가다. go. 이렇게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학교에 가다. 어디 어디 에 아까 우리 했었고요. 자, 나는 가다. 학교에. I go to school. 한번 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다. I go to school. Go. 가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 17번째. 자, 아까 우리 저 같았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that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 이것. 하게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겠죠? this. 다시 한번. this. 다시 한번. this. 이렇게. 이것.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 이것은 내 책입니다. this is my book. 다시 한번. This is my book. 이것은, 제 가까이 있죠, 지금? 자, This is my book. 이것은 내 책입니다. This is my book. 좋습니다.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Get. 다시 한번. Get. 다시 한번. Get. Get 하면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건데 그게 내가 없다가 받아오는 거. 내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 요런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쓰냐? 자, 여러 가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get it. I will get it. I will get it.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올게, 받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게. I will get it.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받을게. I will get it.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도 부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No. 다시 한번. No. 다시 한번. No.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는요, has no oil. 자, 하면 그는 자, 기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뒤에 주로 명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그죠? He has no oil 하면 그는 기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He has no
어요.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엇무엇을 위하여, 무엇무엇을 위해서.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죠? For. 다시 한번. For. 자, 이거 for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국말로 쓸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랑 한국말이랑 다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for, for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for 이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널 위한 거야. 와, 멋있다. It is for you. 다시 한번. It is for you. 선물 줄 때. It is for you. 자,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다시 한번. It is for you. 너를 위한.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우리예요. 우리면, 자, 제가 힌트래. 퀴즈 드릴게요. 자, 우리라면, 나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안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죠?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우리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같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we. 다시 한번. we. 다시 한번. we. 좋습니다. 자, 우리는 슬프다. we are sad. 다시 한번. we are sad. 다시 한번. 우리는 슬프다. we are sad. 우리는 슬프다. we are sad. 좋습니다. 그는 가겠습니다. 남자 한 명을 나타내겠죠. 남자 한 명. he. 다시 한번. he. 다시 한번. 그는 he. 그는 he. 그는 he.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는 놀란다. 놀란 거야. 놀랐어. 죄송해요. 연기가 아주. 자, 그는 놀란다. He is surprised. 다시 한번. He is surprised. 우리가 놀래켰어. 그랬더니 he is surprised. He is surprised. 그는 놀란다. He is surprised.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단지 딱 바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Just. 다시 한번. Just. 단지 딱 Just.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볼게요. 자, 우리 그냥 그걸 해. 그냥 해. 약간 이런 느낌. 그죠? Just do it. 우리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도 요거 슬로건이거든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do it. 다시 한번. Just do it. 자, 여러분들. Just do it. 그냥 그것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째 가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will. 다시 한번. will. 다시 한번. will. 뭐뭐 할 것이다. will. 미래의 will. 미래의 will.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 자, 나는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갈 거야. 미래에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I will go. 다시 한번. I will go. 다시 한번. 뭐뭐 할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좋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I will g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째 갈게요. 자, be라는 건데요. 우리 이거 be verb라고 해서 비동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be 어떠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변화를 해요.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이런 식으로 해서 be라는 거는 뭐뭐 상태 모습이다. am, are, is 이렇게 현재형에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요거는 변화한 거고요. 원래 형태는 우리 비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바로 be예요. 그래서 자, 잘 보시면 nice 하면 이렇게 좋은 거겠죠? 근데 be nice 하면 너 잘해라. 너 잘해라. 무섭죠? 좀 무섭나요? 자, 요렇게 뭔가 태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be.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너 조용히 해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Be quiet. Be quiet. 너 조용해라. 너 잘해라. 너 그런 모습을 유지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Be nice. 다시 한번. Be nice. 잘 대해라. Be nice.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잘해라. 그죠? 자, 그다음에 26번째 가겠습니다. 자, 뭐뭐 위에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접촉한 위에, 요렇게. 이렇게 손 위에 제가 요렇게 펜을 올려놓을게요. 그쵸? on.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위로 올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접촉해서. 요렇게. 자, 같이 한번 문장 볼게요. 자, 책상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desk. 그렇죠. 우리 책상 위에 뭘 두면 얘가 갑자기 붕 뜨지 않잖아요. 우리 중력에 의해서 책상 위에 놓여지겠죠? 그래서 on the desk. 책상 위에 접촉해서 이런 느낌 가져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너와 함께. 그죠? 같이 읽을게요. with. 다시 한번. with. with. 좋아요. 자, 너와 함께. with you. 다시 한번 너와 함께 with you. 다시 한번 너와 함께 with you.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우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 다시 한번 so 이거 s인데 o라는 모음을 만나서 거세진 거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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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아주 멋진 겁니다. So amazing. 다시 한번. So amazing. 자, 그냥 멋진 게 아니에요. Amazing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멋져. So amazing. 다시 한번. So amazing. 아주 멋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나. But. 그러나. But. 그러나. But,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예쁘다. But, expensive. 그러나 좀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But, 다시 한번. But, expensive. 다시 한번. 그러나 비싼. But, expensive. 그러나 비싼. But, expensiv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째는요. 그녀는, she. 그녀는 she, 그녀는 she, 한 명의 여자겠죠? 예를 들어서 she is hardworking. 그녀는 굉장히 hardworking 하면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hardworking. 그녀는 열심이다. She is hardworking. 그녀는 열심이다. She is hardworking.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얘기할 때 all 모든 are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것이 전부야. That's all. 다시 한번. 그것이 전부야. That's all. 그것이 전부야. That's all.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글쎄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읽어볼게요. Well. Well, well,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ell, yeah, well, 글쎄, 약간 확실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쓰죠. 자, doing well 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자, 너는 잘하고 있어.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You are doing well. 다시 한번, 너는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well. 너는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well.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so well. 좋습니다. 자, 너는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well.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3번째, 우리 생각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생각하다. 같이 읽을게요. Think.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 Think. 예를 들면,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다시 한번.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 다음에요. 우리 34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 단어죠. 원하다. 자, 여러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자, want. 원하다. want. 원하다. want. 예문 볼게요. 자, 너는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무엇에 대해요. 아, 죄송해요. 무엇무엇에 대하여. 그죠? 한국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영어도 꼬이고. 자, 뭐뭐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About. 다시 한번. About. 뭐뭐에 대하여. About. 뭐뭐에 대하여. About. 자, 우리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볼게요.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한다. 그죠? 그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있겠죠?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한다. We talk about him. 자, 우리는 그에 대해 말한다. We talk about him.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거예요. 네가 오라. 네가 오라라고 할때 옳은 것과 오른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Right. 다시 한번. 옳은. Right. 오른쪽. Right. 옳은. Right. 좋습니다. 자, 내가 오라. 네 말이 맞아. You are right. 네가 오라. You are right. 네가 오라. You are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Here. 여기. Here. 여기, here.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We are here. 우리는 여기에 있다. We are here. 우리는 여기에 있다. We are here. 그죠? 아,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here 이라는 단어가, 그죠? 방금 제가 이제 이게 미국식인 건데, 영국에서 영국 발음으로 읽으면, here, here.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영국에 나갔을 때 적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뭐 미국식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국식 영어로 계속 배우다가 영국에 나가니까 잘안 들리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밖에라는 단어 가겠습니다. out, 밖에, out, 밖에, out. 좋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주세요. Go out 하면은 좀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뒤에 공손하게 붙일게요. Please. 다시 한번. Go out, please. Go out, please. 밖으로 나가주세요. Go out, please. 좋습니다. 공손하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저 우리 여기 했다면 거기, 거기 한번 배워볼게요. There. 다시 한번. There. 거기, there. 거기, there. 좋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자, I know there 하면요. 요거 제가 한국말 틀렸네요. 요거 아니죠? 나는 거기를 알아. 요런 뜻이 되겠죠. 나 거기 알아.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I know. 나는 알아. 우리 했었죠? There. 거기를. 나 거기 알아.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나 거기 알아. I know there. 나 거기 알아. I know there. 자, 넘어가서 좋아한다. 우리 아까 앞에서 예문으로 읽었는데요. Like 좋아하다. Like 좋아하다. Like 좋습니다. 자,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I like it. 우리 다 배운 단어입니다.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I like it.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 뭐뭐 한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If. 다시 한번. If. 만약 뭐뭐 한다면, if. 만약 뭐뭐라면, if. 좋습니다. 자, 만약 네가 알면, 네가 안다면, if you know. 다시 한번. If you know. 네가 만약에 안다면, if you know, 만약 네가 안다면,
If you know, 그죠? If you know, 네가 안다면. 자,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 그죠? 능력에 can. 다시 한번.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수 있다. Can.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다시 한번.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자, 43번 가겠습니다. 뭐뭐 오다. 오다라는 거죠. 영어로 come. 다시 한번. come. come.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다. 그죠? come. come. 오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려와라고 하는 겁니다. come down. 내려와. come down. 내려와. come dow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거 말하다라는 거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say. 다시 한번 말하다. say. 말하다. say. 좋습니다. 자, 뭐뭐 해주세요라고 말해요라는 거겠죠? 그러면 say please. 다시 한번 말해요. please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say please. say please. 뭐뭐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Say please. 가겠습니다. 자, 위로, 위로, 위로. Up, up, up. 위로. 자, go up. 올라가세요. 자, go up. 올라가세요. go up. 올라가세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자, 우리 지금. 우리 지금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now. 지금. now. 지금. now. 중요하죠. 자, 나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중이시죠? 이걸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모두 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I am studying now. 나는 지금, 그죠? 나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I am studying now. 나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I am studying now. 나는 지금 공부 중입니다. I am studying now.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they, 그들은 they, 그들은 they.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They are friends.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They are friends.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They are friends.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말로 알리는 거, 우리 말하다라는 거. Tell. 다시 한번 말하다. Tell. 말하다, tell.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게 말해줘. Tell me. 내게 말해줘. Tell me. 내게 말해줘. Tell me. 그렇죠. 옛날에 노래 있었는데. 자, 어떻게, 얼마나라는 거. 우리 how. 어떻게, 얼마나, how.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50번째 가겠습니다. 보다 혹은 보이다라는 건데요. See. 보다, 보이다. See. 보다, 보이다. See. 자,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 라는 거겠죠? 죄송해요. 여기 안 바뀌었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I can see. 좋습니다. 나는 볼수 있어.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 I can see. 좋습니다. 나는 볼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어느 어느 지점에서. At. 요거는요. 딱그 지점. 거기서. 그죠? 그 시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하는. At. 다시 한번. At. 읽어볼게요. 나는 집에 있다. 나는 그 집에 있다는 그 정확한 장소. I am at home. 나는 집에 있다. I'm at home. 나는 집에 있다. I'm at hom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향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은 look 하면 보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look. 눈을 향하다. Look. 눈을 향하다. Look. 눈을 향하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Look at me. 나를 봐.
Look at me. 나를 봐. Look at me. 나를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심 종자. 자, 넘어갈게요. 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물건. 우리, 불특정한 거 하나 나타내는 거. 이거 언제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이, 하나 사. 아무거나 하나 사.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오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물건. 그냥 불특정한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원. 오원. 자, 요거는 예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새 거 하나 살 거야. I buy a new one. 나는 새거 하나 살 거야. 우리 유독 새 거라고 하잖아요. 그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것이죠, 것. 자, I buy a new one. 자, 나는 새 거. 새거 하나 사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I buy a new one. I buy a new one. 나는 새 거를 하나 산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들다. Make. 만들다. Make. 나는 눈사람을 만든다. I make a snowman. 나는 눈사람을 만든다. I make a snowma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Why? 왜? Why? 왜? Why? 이거는 사실 똑같아요. 왜? Why? 왜? Wh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가다 볼게요. 이거 take 같은 이 가져가다는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딱 가져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훔쳐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가져가다. Take. 가져가다. Take. 자, 나를 거기에다 데려다 줘. 나를 가져다가 데려다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나를 뭐 이렇게 인형처럼 들고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나를 데려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take me there. 나를 거기에 데려다 줘. Take me there. 나를 거기에 데려다 줘. Take me there. 나를 거기에 데려다 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Good. 좋은. Good. 좋은. Good.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거 좋아. Oh, it is good. 그것은 좋아. It is good. 그것은 좋아. It is goo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갈게요. 시간은요? Time. 시간은 time. 자, 우리 시간 한번 물어볼게요.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자, 그 다음에 could.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조금 읽을 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could라고 읽습니다. 자,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에 원래는 과거형인데, 요게 우리가 주로 공손하게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자,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Could you tell me? 자, 원래 can you tell me? 라고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공손하게. C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자, Could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뭐로서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as. 다시 한번 as. z 발음 납니다. 자, 내가 엄마로서 as your mom. 내가 엄마로서 그저 자격이죠. As your mom. As your mom. 엄마로서. As your mom.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Who. 누구? Who. 자,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좋습니다. 자, 뭐뭐 할 때, 언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when. 뭐뭐 할 때, when. 언제? when. 좋습니다. 자, 네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자, 네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자,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love.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많이 들어보셨죠? 난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뭐 것, 물건을 하나 주로 나타낼 때 thing. 자, 예를 들어서 저것 좀 건네줘. Pass me that thing. Pass me that thing. Pass me that thing. 저것 좀 건네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back. 뒤로 back. 우리 이렇게 어디에 갔다가 뒤로 오면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back 하면
나 돌아왔어요. 이런 게 되겠죠. 학교 갔다가 I'm back. 놀러 갔다가 I'm back. 돌아왔어요. 나는 돌아왔어요. I'm bac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어디 어디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from. 자, 예문 볼게요. 나는 파리에서 왔어요라는 거죠. 나는 파리에서 왔습니다.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I am from Paris. I'm from Paris. 나는 파리에서 왔어요. I'm from Pari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참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많죠? 자,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Need. 필요하다. Need. 필요하다. Need.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I need it. 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I need it. 자, 그래. Yes. 그래. Yes. 자, 그래. 가자. Yes. Let's go. Yes. Let's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조금의라고 할때 읽어보겠습니다. Some. 약간의 some. 자, 예를 들어서 몇몇의, 약간의, 조금의 사람들, some people. 약간의 사람들, some people. 자, 뭐뭐 또는, 아까 우리 and 하면,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요, 선택입니다. or 하면,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ffee or water. 커피 또는 물. coffee or water. coffee or water. 선택하라는 거죠. 자,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예를 들어서, because of him. 그 때문에, 그죠? 남 탓하고 있어. 자, 그 때문에, because of him. 그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화하다. talk. 대화하다. talk. 예를 들어서, 우리 대화 좀 하자. Let's talk. 우리 대화 좀 하자. Let's talk.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방법, 길. 어떠한 방법이나 길, 이런 거 나타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ay. 다시 한번, way. 자, 내 방법대로 할 거야. In my way. 내 방법대로, in my way. 내 방법, in my way. My way. 들어보셨죠? 나의 길, 나의 인생, 나의 방법,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감사하다. Thank. 감사하다. Thank. 감사하다. Thank.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다. Give. 주다. Give. 주다. Give. 그것을 주다. Give it. 그것을 주다. Give it.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적은. little 작은 little 작은 little 예를 들어서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이겠죠 나보다 작으니까 그죠 물론 뭐 이게 물리적으로 키는 클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my little brother little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 넘어갈게요 자 어디 나왔습니다 어디 장소죠 where 어디 where 어디 Where? 자, 예를 들어서, 자, 너 어딨니? Where are you? 너 어딨니? Where are you? 너 어딨니? Where are you? 자,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강한 부정. Never. 강한 부정? Never. 절대 뭐뭐 아니다. Never. 자, 넌 절대 몰라. You never know. 너 절대 몰라. You never know. 자, 그 다음에 너무. Too. 너무, too. 예를 들어서, 그것은 너무 달아. It's too sweet.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t's too sweet. 너무 달아. 그래서 못 먹겠어. 뭐 약간 이런 의미겠죠? 남자 혹은 사람, man. 남자, man. 사람, man. 둘다 돼요. 자, 저 남자는 키가 크다. The man is tall. 자, 저 남자는 키가 크다. The man is tall. 자, 사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나이. 자, 예를 들어서 guy, 사나이, guy, 사내, guy.
그렇죠. 우리 왜 얘들아 이렇게 말할 때 guys, guys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자, 나는 저 사내를 안다. 이거 조금 어색한데 나는 저 아이를 안다. 저 사람을 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공식적으로 쓴다기보다 약간 좀 친근하게 쓸 때, I know the guy. 나는 저 사람을 알아. I know the guy.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건요. 요거는 좀 강하다기보다 조언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자. 약간 요런, 좀 부드러운 충고. Should. 읽어볼게요.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Should.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자. 라는 거겠죠. 부드럽게. You should do it. 그것을 해야 한다. You should do it. 는 그것을 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느끼다. Feel. 느끼다. Feel. 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느끼죠? 나는 추운 걸 느껴. I feel cold. 나는 춥게 느낀다. I feel cold. 자, 우리 전화하다. 부르다.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자, 나에게 전화해. Call me. 나에게 전화해. Call me. 자, 너 그거 찾을 수 있어? Find. 찾다? Find. 자, 너 그거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it? 너 그거 찾을 수 있어? Can you find it? Find. 찾다죠. 자, 시도하다. Try. 시도하다. Try. 자, try.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 try. 자, 넘어갈게요. 자, 뭐뭐 위에. 자, 뭐뭐 위에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over인데 it is over. 끝났어. Game over. 이런 식으로 뭐가 탁 넘어가서 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 이제는 끝. It is over. It is over. 하면 끝나다라는 의미. 뭐뭐 위에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안한. Sorry. 미안한. Sorry. 예를 들어서 Sorry. I'm sorry. 미안해요. 라는 게 되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Sorry. 좋습니다. 일하다. Work. 일하다. Work.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일합니다. I work every day. 자, 나는 매일 일합니다. I work every day. 힘들겠네요. 자, 아래쪽으로 down. Down. 자, 앉아주세요. Please sit down. 앉아주세요. Please sit down. 그죠? 자, 그다음에 아주. Very. 아주. Very. 예를 들어서 It's very hard. 이것은 very. 매우 어려워. Very hard. 매우 어렵다. 강조해 주는 거죠. 자, very. It's very hard. 이것은 매우 어려워. 자, by 하면 뭐뭐에 의해서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It is done by him. 하면 그에 의해서 되졌다.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가 한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가 되다. 약간 요런 느낌. It is done by him. 그에 의해서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벌써 93번입니다, 여러분. 자,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 Wait. 자, 예를 들면, Wait. 기다려. Wait. 기다려. 그죠? 자, 그 다음에 돕다. 누구를 돕다? Help. 돕다. Help. Please help me. 나좀 도와줘.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줘. 자, 그 다음에 많은, many, much, much. 자, 예를 들어서 나 시간 많아. I have much time. 나 시간 많아. I have much time. 부럽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any, 어떤, any.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어떤 생각 좀 있니? 아이디어 좀 있어? 어떤 아이디어? Any idea?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Any idea? Any idea? 그렇죠. Any. 어떤. 자, 그 다음에 of 하면 무엇에 떨어져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I'm off 하면 나는 휴가야 라는 뜻인데 off라는 게 내가 일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I'm off.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일기장 같은 데가 hands off 라고 써놨어요. hands off. 무슨 뜻일까요? 손대지 마. 손대. 라는 거겠죠?
무섭나요? 자, off 하면 떨어져서. 자, 읽어볼게요. I'm off. 나 휴가야. I'm off. 나 휴가야. 좋습니다. 자, off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갖고 가는 거. 이 느낌을 아는 게 영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부탁합니다. Please. 부탁합니다. Please. 공손하죠? Please. 부탁합니다. 자, 그것을 읽어주세요. Please read it. 그것을 읽어주세요. Please read it. 자, 오직. Only. 오직. Only. 오직. Only. 오직 너야. Only you. 오직 너야. Only you. 오직 너야. Only you. 좋습니다. 자,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 People. 여러 명 사람들. People. People. 사람들이죠? 자,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자, 어떠어떠한 날. They. 어떠어떠한 날. They. 예를 들어서, What a lovely day. 정말 사랑스러운 날이야. 정말 좋은 날이야. 자,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What a lovely day. 정말 사랑스러운 날이야. What a lovely 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하다. Keep. 유지하다. Keep.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유지시켜. 간단하게 해. Keep it simple. Keep it simple. 유지시키다.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입니다. 신. 우리 인간과 신. 할때 신. God. 신. God. 예를 들어서, Thank God. 하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Thank God. Thank God. 자, 그 다음 보여주답니다. Show. 보여주다. Show. 예를 들면, 나한테 보여줘. Show me. Show. Show. 보여줘. 우리 패션 쇼 하는 것도 패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보여주세요. Show m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자, it's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It's noth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뭇의 안쪽으로, 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into. 안으로. into. 안으로. into. 자, 그러면 come into the house. 집으로 들어와. come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들어와. come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들어와. come into the house. 자, 그 다음에 다시. again. 다시. again. 다시. again. 좋습니다. 그래서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 자, 대단한 겁니다. great. 대단한. great. 자, 그건 정말 대단해. That's great. 그건 대단해. That's great.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That's great. Because you're great. 자, 그 다음에 묻다, 요구하다. Ask. 묻다, 요구하다. Ask.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내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내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밤입니다. Night. 밤, night. 그래서 I eat at night. 나는 밤에 먹는다. 야식이죠. 맛있겠다. 저는요, 소화가 잘안 돼서 밤에 잘못 먹습니다. 그잘 먹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밤에. 자, 나는 밤에 먹는다. I eat at n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믿다. Believe. 믿다. Believe. 자, 너 그거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그거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Unbelievable. 그죠? 자, 믿다. Can you believe it? 믿다. Believe. 너 그거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뭐 전에. Before. 뭐뭐 전에. Before. 자, 예를 들면, 점심 전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 Before lunch. 뭐뭐 전에 before 점심 전에 before lunch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2개의 단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외워주셨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원하시면 우리 책,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구매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